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90도로 저도.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무가 배윤정이고요. 유튜버 고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12년 처음 시작해 전 세계 팬들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K-POP World Festival KWF의 리뷰를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였죠. 네네. 사실 제가 작년에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 열기가 너무 어마어마하고 너무 감동을 받았던 날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페스티벌에 관해 같이 리뷰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영광이고 팬이 직접 K-POP 스타의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무대에 오르는 팀은 보통 한 12팀에서 15팀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예선에 네. 참가하는 팀의 수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2013년에는 43곳이었던 것이 지금 2019년에는 99곳이었다고 하죠. 그렇게나 뜻깊은 행사인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 행사를 개최할 수가 아쉽죠. 없어서 전 세계 K-POP 팬들의 아쉬움을 좀 달래주고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고고! 고고! 첫 번째 팀은 이제 페루의 파이팅 소울이라는 팀이네요. 드림하이 OST로 참가를 하신 게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요. 안무 같은 것도 실제로 본인이 다 창작하신 것 같은데 그죠? 그냥 그쵸, 이 노래 그쵸, 원래 그쵸, 안무가 그쵸. 없잖아요. 그죠?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외국 약간 뿌듯하죠. 굉장히. K-POP을 이렇게 좋아하는 네, 거 보면 2012년도면 사실 그러니까요. 네. 벌써 한 8년 지금이야 사실 그런 K-POP 같은 게 굉장히 세계화가 그쵸, 많이 맞아요. 됐지만 2012년도는 그니까 그것도 이제 페루에서 신기하네요. 이 페루의 이 팀은 실제로 페루 안에서 한류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요? 네네. 네. 한국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한. 다음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체코의 OMG 팀 소녀시대 K-POP 1세대죠. 그쵸. 소녀시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분들도 진짜 오래전부터 K-POP 좋아했었던 분들이잖아요. 커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노래를 다 하시네요. 네, 다 여기 라이브라. 나오시는 분들은 다 그러니까 가수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무대에 오르는 거예요. 아티스트의 네, 네. 느낌으로. 요즘이랑 좀 이때랑 다른 게 뭐냐면 예전에는 전주가 있고 송이 있고 싸비가 있고 그 다음 간주가 있고 그쵸. 2절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가 좀 많았죠. 요즘에는 그래 아예 그냥 한 곡 자체를 이제 네. 통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래도 많이 짧아졌고 네 맞아 이때는 좀 메시업 같은 느낌을 좀 몇 개를 섞어서 많이 하네요. 이런 구성들까지도 본인들이 다 이제 기획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좋죠 노래. 이런 분들은 소녀시대라든지 이제 원더걸스, 맞아. 샤이니, 슈퍼주니어 이런 그룹들로 약간 K-POP을 좀 많이 접하신 것 같아요. 2013년도, 2년도 이때니까 아르헨티나 빅토리아 카페라타 이분도 인기상을 받았었네. 와. 아 이거 왜 받으신지 알 것 같아. 아까 처음부터 자신감 좋다. 에일리 선생님의 노래는 또 가창력을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마추어 맞나? 막 관객 호응하고 맞아요. 이런 걸 많이 해보신 듯한 에일리 씨를 완전 판 것 같아요. 노래도 노래지만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표정도 하고 윙크도 하시고 이거는 진짜 타고난 맞아, 정말. 끼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정말 해본 적은 없지만 보통의 그걸로는 할 수 없을 그쵸.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건 BAP 팬클럽 회원이라고 BAP 오. 진짜 이거 이분도 사실 K-POP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 아쉬운 게 좀 안무팀이나 댄서들이 같이 했으면 더 무대가 꽉 차고 있을 텐데 혼자 하려니 아직은 좀 되게 힘들죠. 혼자 하신 것 치고는 그래도 아우 노래를 엄청 잘해.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면 훨씬 더 풍성한 무대가 맞아요. 되었을 것 같다. 다음은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알라딘 뱃걸 굿걸 명곡이죠. 이 노래 개인적으로 네.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죠. 해외 분들이 이 노래 커버하는 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 노래가 엄청 이 전원 5명이 중학생이래요. 그리고 미스 A가 지금 앉아있대.
얼마 떨리겠어. 미스 A가 이게 데뷔곡일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어느 정도로 파급력이 있었냐면 신인이 그때 당시에 계속 1위하기가 힘들었는데 그쵸. 나오자마자 아마 1위를 했을 거예요.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도 항상 데뷔할 때 오! 수지. 그 당시에 완전 센세이션을 했었죠. 제가 중학생 때였나? 그때 데뷔하셨는데 야. 뮤비가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 발레복 맞아요. 입으시고 무용복을 입고. 예, 예, 맞아, 맞아. 한국 너무 예뻐요 우리처럼.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고 중학생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사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혹시 좀 뭔가 떨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즐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곡이 좋다. 야, 얘네는 진짜 선곡 잘했다. 이날 미스A가 왔는데. 맞아, 어떡해. 이분들 실제로 이제 이때는 데뷔 초창기시잖아요, 미스A 분들도. 이번에 볼 팀은 이제 라오스의 엑스주니어. 아, 이제 엑소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보이그룹 노래가 나오는 거죠. 네네네. 이 곡의 안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믿습니다. 아, 이게 춤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이들에게는 이제 이 한국어가 외국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친구들도 엄청 어려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나이가 10대로 보이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안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쵸. 배우기도 굉장히 쉽고 튜토리얼 영상 이런 것도 사실 많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해요. 아, 네. 어떤 저 어렸을 때 춤출 때는 네. 이런 볼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를 어디서 막 공수해가지고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막 한 번만 빌려달라고 막 빌리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안무를 커버를 하라고 대놓고 이제 영상을 올려주니까 맞아, 연습 영상 같은 게 이제 곡마다 타이틀곡 웬만하면 다 있으니까 비교적 쉬운데 이때는 본인들이 그냥 엑소 분들 무대하시는 거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포지션을 다 하고 했을 텐데 훨씬 힘들죠. 오! 10대다운 와, 파워풀함. 부럽다. 다음은 이제 체코의 Affection이라고 해야 되는데 약간 여기 FX분들의 노래를 하니까 또 팀명에도 센스있게 이렇게 넣었네. 퍼포먼스 우수상 받았구나 이 친구들이. 의상도 딱 맞춰서 하고 노래 잘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춤이랑 구성을 다 하려면 연습시간을 얼마나 가졌을까? 너무 신기하다. 춤추는 거랑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춘다라는 거는 아예 다른 레벨 아닌가요? 전혀 다르고 그쵸? 상상할 수가 없는데 저로서는. 기본적으로 노래를 할 줄 모르면 여기 못 나올 것 그죠, 같은데? 그죠.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진짜로 본인들이 아이돌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나오니까 오, 표정 좋다. 이 부분은 이제 원래 노래에는 없는 부분이니까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댄스 브레이크를 넣은 거네요. 춤도 직접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고 단순한 그런 커버 댄스 그룹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분들은 커버 댄스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진짜 본인들이 스타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분들은 이제 호주의 페페로. 제가 이 노래는 좀 냉정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안무가 안무팀도 되게 많고 구성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네 명이서 소화하기는 굉장히 그렇죠. 네, 불리한 상황인데 야, 이거를 노래를 했으면 노래 엄청 높은데? 안무 어떻게 보십니까? 아, 냉정하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냉정하게? 디테일을 많이 못 살겠어요. 아쉬워. 이게 제가 안무한 거니까 하나하나 그쵸. 안무도 되게 힘들고 노래도 굉장히 높거든요. 어떻게 이 노래를 선곡을 했지? 다들 피하는 노래 중 하나인데 대단하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댄서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풍성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우리 팀 불렀으면 좀 도와줬을 텐데. 아, 연락을 하시지. 되게 잘 즐긴다. 다들 기본적으로 왜냐면 표정을 계속 유지하기가 굉장히 프로 아니면 힘들거든요. 본인들도 너무 딱 좋아하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보는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진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팀은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Pacific Stars라는 팀인데요. 발음 좋네요. 야, 이제 BTS 나오나요? BTS가 등장합니다, 드디어.
전원이 헬스 트레이너 출신이래요. 헬스 트레이너이신 것 치고는 옷을 좀 많이 입으시긴 했어요. 이거 안무 아세요? 당연히 알죠. 오! 여기 더 잘하는. 아, 당연하죠. 나이지리아 1등인데. 아, 나이지리아에서도 케이팝을 이렇게 하는구나. 아, 좋다. 아니, 랩인데 이렇게 발음 잘한다고? 한국말인데, 심지어. 오. 어, 이게 나오네요, 역시. 오. 본인들의 장기를 또 살리시는 부분이 나오네. 표정이나 이런, 네네, 이런 부분. 지금 너무 자신 있어요. 네, 막, 으악, 이렇게 하는 게. 잘 살아나는 거. 어이구. 트레이너. 잘한다. 나이지리아 오. 분들이 한 팀 더 나오시는데 여전 또 BTS죠. 이거는 너무 잘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뮤비에 입으신 옷이랑 좀 비슷한 옷을 구해 오신 것 같아 제 생각에. 오, 이 원래 있어요 이런 게? 만드신 건가? 오. 퍼포먼스 최우 수상. 아. 오. 기본적으로. 오. 아, 넌 좋아하는 안무라서 확실히 좀 그런 동작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아크로바틱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막 꺾고 약간 이런 부분이 확실히 그 탄력이 좋아요. 네, 보는 분들의 눈을 좀 사로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오! 거 이런 거 팔이 길다. 확실히 이게 쭉쭉 가네요. 시원합니다. 제가 아는 안무 중에 어렵기로는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하는. 아, 그래요? 여기 이제 나오죠? 합니까? 오케이. 이 부분 해봐봐요. 한번 보자. 아, 해봐봐, 해봐봐. 안 돼. 둘, 셋, 넷! 이렇게. 얘네가 잘하네. 춤 쉰 지 오래됐죠? 아니, 이거는 해봤는데 안 돼. 이게 진짜 K-POP에 안 되는 게 어딨어? 계속 연습하면 되지.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아, 그래? 있어요. 이게 이거거든요. 박자가 두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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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거든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무대를 하는 게 진짜 해는 기분 좋을 것 같아. 본인의 그 인생에서도 굉장히 잊지 못할 경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오이고! 퍼포먼스 최우수상 인정입니다. 이탈리아의 카르마. 약간 원곡의 그런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발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을 좀 굉장히 잘 살리시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노래 가사가 다 원래 이 가사인가? 이분들이 바꾸신 것 같아요. 약간 이 당시에 유행하는 노래? 맞아, 마마무 분들 원래 예전에 시상식에서 공연하실 때 막 가사 바꾸셔서 맞아. 하셨잖아요. 오. 발성이 엄청 좋으시다. 안무는 많이 없네요. 안무는 많이 없는데 보컬. 이제 보컬 위주여가지고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러워. 인도의 이모탈스 아미 팀명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약간 BTS. 오. 네, 이 팀 알아요. 이모탈스. 오, 423팀을 이기고 참가한 팀이래. 평균 연령 17세. 오, 잘 추는데 왜 이렇게 잘 추지? 센터에가 잘하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노래가 이제 방탄소년단 분들 노래 중에 저는 난이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노래는 약간 그런 농염한 좀 약간 그런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야 되잖아요. 잘해, 이모탈스. 팀을 안다는 것도 신기하다. 아, 저 인도에서 이제 뭐 하려고 제가 알아봤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인도에 어떤 팀이 좀 유명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다가 이제 제일 먼저 찾은 팀이 이 팀이에요. 어떠세요? 야, 객관적으로 한번 이 노래 어떻게 안무 어떤 거 같으세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잘하는데 정말 잘하는 친구 몇 명이 있고 실력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잘하는 친구들 때문에 다 잘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 지금. 인원 많은 것 중에는 그나마 제일 잘 맞는 분이에요. 이렇게 풀로 추면 체력 소모도 엄청날 텐데. 좋아, 좋아, 좋아. 아이돌 마무리. 잘한다, 다들. 우리 이모탈스 친구들.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무기한 연기가 되긴 했지만 뭐 추후에라도 이제 기회가 돼서 인도에서 행사를 하게 된다면 꼭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팀은 이제 터키. 터키 시넴 카 오케이 건너고 에일리. 에일리 또 가창력에 또 자신 있으신 분인가 보컬, 봐요. 보컬 들을 수 있고 보컬 하시네.
SNS 최고 인기상, 우수상. 상 두 개 받았네. 거의 뭐 한국인인 발음이. 그러니까. 눈 감고 들으면 진짜 한국말. 간주의 시선 처리. 이미 일반인이 아니다. 뭔가 한국인의 약간 한이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자살을 잘 알고. 그렇겠죠, 아무래도. 감정을 전달하려면 본인도 이제 이게 어떤 노래인지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깨끗하다 목소리. 진짜 가수 같으신다. 터키 가서 음반 하나 냈을 것 같아. 이 정도 실력이면은 세상을 위해서 나와줘야 돼.